그런데 이런 분이 있으시더라고요. 제가 모 지역에서 만나 뵙고 좀 놀랐습니다. 소비자분이셨는데요. 교육을 할 때 두 번 드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살 빼려고 두 번을 드셨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드셨더라고요. 아침에 김치찌개랑 밥 두 공기 드시고 두 시간 뒤에 쉐이크 드시고 점심에 라면과 밥 드시고 또 두 시에 쉐이크 드시고 이렇게 되면 살이 빠질까요? 네, 살이 찝니다. 증량 프로그램을 하신 거죠? 내가 살을 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 대신으로 드시는 겁니다. 식사를 두 공기 다 드시고